안녕하세요. 남양주시에 자리 잡고 있는 매아당의 매아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무슨 띠죠? 이번에는 이제 닭띠하고 원숭이띠. 2019년에 들어오는 이제 26살, 이제 26살, 지금 현재 26살 개우생분들 있잖아요. 2019년에는 입신 출세에 이제 운도 좀 노려볼 만하세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이제 시작을 맞는 해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뭐가 준비를 하고 있던 건가 있다든가 뭐 하면은 시작이 맞는 해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거, 계획하고 있던 거, 이런 거를 좀 준비하고 있던 거, 이런 거를 좀 요번에는 도전도 해보시는 게좀 괜찮으실 것 같은 운이에요. 그리고 이제 39살 되는 이제 신유생분들, 내년에 39살 되는 신유생분들. 아, 이분들은 정말 큰일이야. 이 신유생분들은 2019년에는 매사 조심하셔야 돼. 정말 조심하셔야 돼. 온통 사방이 적신호시거든? 주위에 온통 적신호야. 막 십이수에, 관제수에, 사고수에, 금전 손실바람, 막 금전 막 손실수에. 그러니 이번에 다가오는 삼재는 미리 꼭 풀어갖고 삼재 맞고 그러고 시작을 뭐든지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9대는 경신생 분들. 2019년엔 좀 집중력이 좀 다소 떨어지는 해입니다. 이제 자기의 이제 내가 아는 나만이 아는 잔재주와 장깨로 이제 너무 믿어서 화를 당하는 수거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신중을 기여해서 검토를 하고. 내가 모든 일을 하더라도 내가 다시 한번 신중을 기여해서 검토를 하고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51살, 지금 현재 51살 이제 무신생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간 내가 무슨 긴병이 있었다면, 이제 긴병으로 좀 고생을 하셨다면은 이제 좀 회복이 되는 그런 수준이세요. 내가 이제 알고 있던 거 해결이 보이시고 부모 자식 간에도 있잖아. 내가 부모면 이제 자식 간에 이제 갈등이라든가 아니면은 내뭐 집안에 있는 뭐 안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남편이라든가 집안 가족 갈등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게 뭔가 조금씩 해결이 되는 그런 것도 좀 보이세요. 이제 재물 문서 이런 금전 운도 조금 들어오시거든. 재물 흐름도 좀 좋을 듯이 좀 보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뭘좀 갖고 시작을 해보려고 했던 거좀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오늘도 제가 이렇게 두 띠들만 이렇게 또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니 오늘 잘 참고하셔갖고 내년 기해년에도 잘 어떻게 계획대로 잘 준비하셔갖고 뭐 하시고자 하는 일잘 펼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